아니 조금 있으면 아니 결혼식이 다 돼가는데 아니 어떻게 친구가 한 명이 안 와 어떻게 내가 정성껏 다 직접 청첩장 써가지고 어? 다 보냈는데 왜 안 오냐고 왜 내가 예식장을 안 썼구나. 이 집이야. 야, 너 진짜 결혼하는 거야? 근데 너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예쁘다. 어깨도 좁아 보이고 그리고 볼륨도 있어 보여. 이뽕이 일로 왔다. 됐어. 경희 씨! 경희 씨! 경희 씨! 먼저 가버리면 어떡해요? 아우, 오빠도 축하를 오셨어요. 경희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씨, 네? 이거 짐 들지 말아요. 저 주세요. 아, 저 주세요. 아니, 저 줘요. 왜요? 연약한 팔뚝으로 이런 거 들지 말아요. 무슨 연약한 팔뚝이야. 우리 동네 장독은 얘가 다 묻었는데. 왜 이래 진짜. 야, 아, 앞에 화환이 진짜 많던데. 대기업 회장에 외국대학 교수에 다 네 거야? 네가 아직 잘 모르고 왔구나 오늘. 어? 내 신랑감 좀 소개를 좀 해야겠네. 오빠 어디 있어요 오빠? 아 선수. 아. 우리 오빠야.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임스 송입니다. 와, 너무 잘생겼어. 상수 씨. 네. 저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뭐야.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미쳤나? 너무 미안해요. 상수 씨 그거 알아요? 상수 씨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이쁘다는 거. 오빠도 오늘따라 너무 왕자님 같으세요. 그래요 상수 씨? 네. 상수 씨. 네. 선수 씨, I love you. 적당히 하세요, 오빠.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아우, 근데 그래도 오늘 결혼식 잘 치르려나 보다. 어? 까치가 이렇게 우네, 오늘. 어? 박심으로 니너 왜 이래? 뭐야, 어머. 상선 씨! 어머, 민관 씨, 이거 왜? 진짜 결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결혼할 수가 있어요, 상선 씨? 내가 너한테 왜 결혼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상순 씨 보기 못해. 왜 이래? 나 가만 안 있어. 뭐야 이게? 이게 뭔지 알아요? 상순 씨가 그동안 나한테 붙여준 소중한 별명들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막말했던 거를 다 적었던 거예요? 소중하니까. 예. 아, 상순 씨. 어머, 왜 이래? 어디 상순 씨? 아, 이거 누구야,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야. 뭐야, 당신? 상순 씨, 이 남자야? 이 남자랑 너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너 많이 취했구나. 아, 당신. 상순 씨한테 잘해줘. 야. 오빠, 죄송해요. 제가 싹 정리를 할게요. 너무 죄송해요, 오빠. 너무 인기가 많다. 뭐야, 이거? 웬 음성이 왔어? 상수 씨, 할 얘기가 있습니다. 천원 토스트 가게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뭐야 이 박희순. 왜 안 나오셨어요? 토스트에 케첩이 굳었잖아요. 야, 이거 어디야? 상수 씨, 빨리 가요. 지금 빨리. 상수 씨. 어머. 아니, 웬 찐 감자를 이렇게 입게 놨어? 제가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수 씨. 아니 그럼. 저 결혼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삭발하시고 산에 가서. 아니요, 기계충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밀었어요. 야! 남자! 남자! 가까이 와. 얘들아 준비됐지? 자! 하! 해! 야! 상승 씨! 상승 씨를 영원히 간직하려고요. 야 가가지고 밥 먹어. 어? 회 위주로 먹어라. 회 위주. 알았지? 갈비, LA 갈비 위주로 먹어. 신랑 송병철 군과 신부 안상순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입장. 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귀중한 혼인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송병철 군은 신부 안상순 양을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하며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신부 안상순 양은 신랑 송병철 군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하며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신부... 상순아. 저...
네. 이로써 두 사람은 오랜 사랑의 결실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돼. 이 결혼 못 하겠어요. 아, 도수씨. 왜 그래? 제임스, 오빠. 오빠는 저한테 너무 과분한 남자예요. 또 오빠 같은 멋진 남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래? 뭐가 문제예요, 선수씨? 아직은 제 마음이 준비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선수씨! 그러면은 우리랑 다시 시작 한번 해보는. 니들은 찌그러져 있어. 그래서 저 안상순, 아직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보다 당당했을 때, 그때 결혼할 거예요. 근데 오빠 내 스타일이다. 옆에 있는 말이 누구나 죽어라!